전에 같은 프로 했을 때 네. 그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렇게 저한테 자랑 많이 그래. 했거든요. 네. 단타 중독자거든요. 네. 단타 중독자. 예, 네, 단타로 또 수익률 1000%까지 올렸다가 아니야, 1000% 아니야. 1600%. 아니야, 1000% 아니야. 1600%. 1600%? 1600%가 이제 저는 지금도 마이너스 친다라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가는? 마이너스 친다라는 사람이 좀 이해가 안 가는? 지금 이 정말 파란장에 지금 이 푸른 바다에서 아직도 와 진짜? 와. 저도 빨간 대로 좀 풀어주세요 오빠. 와 진짜? 와 어떻게 하면 되지? 파란장에 혹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주식의 대표 주인 S전자에 들어가 있습니까? 아니요. 야 대단하다. 네. S에 안 들어간 연예인이 있네. 네. 아 원래 장동민 씨는 투자할 때 큰 거 안 했어요 옛날에 보면. 그런데 아니 장동민 씨가 좋아하는 주식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네, 어디 쪽이에요? 아니 장동민 씨가 좋아하는 주식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네, 어디 쪽이에요? 이거 무슨 주식이야? 뭐 하는 회사야? 처음 봤는데? 왜 주로 이런 회사를 그 회사도 다 직원이 있고 그래요? 그 회사에도 다 가장들이 있어? 처음 본 회사를 갖다 주면 그 회사도 다 사람이 있어요. 지금 그럼 계속해서 단타를 하고 계신 거예요? 일이 그 전날 몇 시에 끝나든 새벽 4시, 5시, 6시에 끝나도 항상 한 8시 반이면은 준비를 합니다. 장을 들어가려고. 아, 무슨 트레이더세요? 8시 반부터 준비하고. 야, 그럼 그 단타의 기준이 하루예요, 하루? 아니요, 30분. 30분 전. 9시부터 9시 반까지. 그리고 스케줄 가는 거지. 네, 9시 반까지 딱 하고. 아, 이제. 오늘도 하셨어요, 오늘. 이제 일하. 아, 오늘은. 여기 오늘 안 못하죠. 아, 그러시겠다. 어제. 무당 때문에 내가 오늘 망했대니까? 어제. 무당 때문에 내가 오늘 망했대니까? 어제 그 어제.